일반 연예인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죠.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굉장히 힘든 굉장히 거거든요.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. 박명수 씨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? 아, 전 아니고 제 매니저가 그런 일이 많아요. 예. 아니, 도대체 매니저분은 모르겠어요. 어떤 분이시면 매니저는 몇 분이... 상당히 무섭게 생겼거든요. 누가 이 사람을 근데 이제 그 뭐 저를 너무 좋아하는 팬이 아 이제 저한테는 오질 못하고 제가 무서우니까 이제 매니저를 괴롭히면서 아. 왜 박명수를 그런 프로에 출연을 시켜 이러면서 이제 막 찾아가서 차를 부시기도 하고 막 차에다가 막 계란을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혼냈어요.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각서도 받고 선처를 해줬어요. 선처를 네. 해주고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. 예. 뭐 그런 일 없어요? 저는 있을 것 같은데. 저는 옛날에 데뷔 초에 이제 숙소에 막 문 따고 막 사람들 들어오고 숙소에 그래서 막 숙소 우리 속옷 훔쳐가고 막 그런 별의별 거 다 했었죠. 입을 하고 가지고 그 전에 뭐 연예인 분은 집에 들어가니까 집에 들어와서 방 침대에 누워 있고 예예예 어떤 거 어떤 분 밥 해놓고 기다렸던 분도 있고 저희랑 동방신기는 진짜 많았어요. 예, 예, 예. 슈퍼주니어, 엑소 등 많은 아이돌 가수들이 극성 팬에게 자제를 호소하는 글을 여러 번 남기기도 했습니다. 혈서를 보내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건 스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입니다. 가수 김창완 씨를 11년 동안 쫓아다니며 괴롭혀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 그게 이제 연예인의 얘기가 아니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진짜 어떻게 또 사회생활을 하겠습니까? 징후가 있어요. 스토커는 사실 이제 이 사귈 때 이 남자친구가 어디 식당을 가면 그 메뉴를 좀 너는 뭐 먹을 거고 나 뭐 먹을 거 이렇게 좀 하잖아요. 골라야 예, 되는데 예, 예. 일방적으로 시킨 거예요. 아줌마 설렁탕 두 개. 메뉴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사람. 그 왜 그래요?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죠. 아~ 스토커 기질이 있는 거예요. 아~ 그다음에 툭하면 막 화내면서 약간의 어떤 그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 남자.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. 순시로 내 휴대폰하고 SNS를 확인하는 남자. 오, 천시로.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어요. 가족을 택할래, 나를 택할래. 가족하고 나하고 그 비교를 자꾸 하는 거예요, 본인하고. 이런 사람들은 스토커 기질이 농후예요. 예. 아, 나도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끝날 사람 아니에요. 계속 쫓아다닐 가능성이 있으니까 애초에 만날 때 제가 좀 말씀드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.